가지고. 네. 지금 양이 별로 없어요. 쭈꾸미 언제부터 잡으셨어요? 아, 쭈꾸미 잡은 지 몇십 년 되죠. 쭈꾸미로 뭐 애들 다 키우셨어요? 그렇죠. 애들 뭐 다 개치고 개치가 다 있어요. 쭈꾸미를 데칠 때는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갈매기들도 지들 좀 달래는 것 같아요. 쭈꾸미 인심이 가장 화할 때도 이맘때인데요. 저 바닷가 사람들은 팔고 남은 쭈꾸미로 작은 호사를 누려봅니다. 어떤 요리들이 나올까요, 쭈꾸미가? 한 번씩 쭈꾸미를 이렇게 맛있게 가져오셔요, 좋을 때. 제철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냥 불황민들과 같이 맛있게 논아 먹고 있어요. 향긋한 물김을 넣은 쭈꾸미 김국은 서천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해장에도 좋대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김은 있고 나오고 쭈꾸미도 여기서 잡아오고 하니까 그 김을 넣고서 이 김국을, 참 쭈꾸미 국을 끓이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배고픈 시절에. 은은하게 끓는 소리가 나네요. 쭈꾸미를 데칠 때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요. 끓는 물에 넣은 뒤 다리가 연분홍색으로 변하면 네. 재빨리 꺼내야 된대요. 딱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건 쪽파를 곁들인 쭈꾸미 무침입니다. 쪽파도 지금 봄의 제철입니다. 어우, 이게 제철 음식 두 개가 딱 궁합 맞게 들어갔네요. 서로 어우러져서요. 아우, 군침 돕니다. 무침에 뭐 전골에 쭈꾸미 요리가 다양하네요.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저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아, 꼭 한번 가보세요. 예, 가야죠. 아, 얼마나 야들야들할까요. 목통을 따지 않고 까맣게 끓인 전골도 별미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잔치 열리는 겁니다, 쭈꾸미. 네. 먹물이 있어야 돼요. 봄에 쭈꾸미를 볶으면은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주 먹물째 돼서 아주 좋네요. 쫄깃쫄깃하네요. 이거 좀 드셔보셔요. 이 알이 여기가 꽉 차 있거든요. 이 안이요? 예, 한 마냥 하얗게었어요. 먹으면 예, 드셔보세요. 아니 이 알 때문에 지금 쭈꾸미 볶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이봐 있네. 하얗네 이거 봐. 아주 편하네. 많이 먹자. 다발처럼 생겼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예, 쭈꾸미 자주 하는 거예요. 서천분들은 쭈꾸미 쌀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식감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이게 바삭바삭하네요. 예, 아주 맛있어요. 포근포근하고 예, 아주 예. 맛있어요. 옛날에 톡 터지죠, 톡톡. 기름내서 쭈꾸미를 끓이면 그냥 맛있더라고요. 이 김국을 주시는데 너무는 뭐 가난해가지고 명을 못 사서 김국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 게 산모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렇다고 김국만 주시니까 막 싫어요, 용 먹기가. 미역국 좀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따뜻한 봄바람을 따라 올라온 쭈꾸미는 서천 사람들의 추억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기수지역이라고 하던데요. 서천 앞바다는 서로 다른 강과 바다가 만나 새로운 밥상을 만들어냅니다.